배럭나무. 자, 이제 이렇게. 자, 목숙도 이제 좀 한참 지금 심고 있습니다. 야, 땡강나무, 꽃땡강나무. 야,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자, 백일홍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고, 요것을 이렇게 몽땅 이렇게 분재처럼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배럭나무가 이렇습니다. 이게 여름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얘는, 야, 이 더운 날씨에 얘는요, 아주 잘 핍니다. 아주 잘 피고, 꽃도 오래 가고, 100일 이상 핍니다. 말이 백일홍이지, 배럭나무인데, 어쨌든 꽃이 오래 핍니다.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자,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이 배럭나무 백일홍을 베란다나 집안에서 키울 수 있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베란다 있죠? 베란다에서 내가 이걸 키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키워야지. 자세히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화초 장터입니다. 오늘은 배럭나무 백일홍 이걸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요걸 우리 집은 저 화단에다 한번 키우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키우냐고 그러더라고요. 사다 놓으면 망가지고, 봄에 사다 놓으면 망가지고, 여름에 사다 놓으면 망가지고, 겨울에 사다 놓으면 망가지고, 저 작년에 또, 그렇더만, 이거 작년에, 요 배럭나무, 백일홍나무를 갖다가, 집에서도 꽃가게 가서, 이렇게, 집에서도 키울 수 있냐니까, 아, 잘 된다 해서 사다 놨더니, 올해 꽃이 안 핀대요. 꽃이 안 핀다. 근래 알려드릴게요. 왜 그냥 바깥에도 원래 이렇게 중부지방이나 이렇게 강원도는 이제 뭐 품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 품종들은 저 이제 개량종이 아닌 것들은 저쪽에 이제 남부지방이나 제주도는요 배럭나무 일부 또 이렇게 충청도나 서울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구만들 저 집 건물 딱 붙어가지고 벽돌집 있죠. 그거 딱 붙여서 심어놓으면요 10개 심어놓으면 3개는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계속 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이렇게 보온을 해줘야 또 얼지 않고 봄 뒤면 새싹이 나와서 꽃이 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품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며칠 전에 알려 줬잖아요. 제가 뭐 다이나마이트 그 품종 그 개량종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심으면 중부지방도 삽니다. 근데 오늘 내가 그런 거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럭나무 백일홍나무를 키울 수 있냐? 담은 키울 수 있죠. 제가 키울 수 있는 집하고 키울 수 없는 집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됐다고. 자, 이걸 키울 수 있는 집. 햇빛이 잘 들어오면 된다. 환기가 잘 된다. 그리고 겨울에는 영상 5도에서 10도 있죠. 영상 5도에서 10도. 밤 온도가 뚝 떨어지 않는다. 이게 그냥 그걸 90일 이상. 90일에서 정 안 되면 60일 동안을 밤 온도가 두 달이지, 두 달만 돼.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4호면 이제 60일에서 90일 동안을 영상, 밤 온도가 영상 5도까지 뚝 떨어지고 그래야 합니다. 얼지만 않게 온도가 떨어져야 합니다. 어디가? 베란다가. 거실에서 드냐고? 안 되죠. 거실에서 키우고 싶으면 선선한 그 얼지 않는 아파트로 안 떨어지잖아, 어지간하면. 영하로 안 떨어지는데 영상 5도에서 10도 그러면 요 이파리가 싹 떨어집니다. 이파리가 싹 떨어져야지 이파리가 한두 개만 남아도 얘는 내년에 꽃이 안 핍니다. 화훼단지나 꽃가게 가셔서 배럭나무 우리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저 집에서 돼요 그러면 돼요 잘 돼요 그럴까요? 그러면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무작정 따뜻한 베란다나 베란다 없고 그냥 이 시대는 그냥 베란다 없이 그냥 거실로 다 돼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얘는 바로 시듭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 환기가 잘 되는 데서 키워야지 딱 통풍과 환기가 안 되고 건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요 이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네들은요 수분을 저장을 못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요거 나무 껍질이 얇아. 얘네들은 수분을 저장을 못한다고. 그건 즉 주로 수분이 이게 습도가 맞아 안다고. 습도 맞추는 방법하고 그걸 지금부터 천천히
제대로 알려줄게. 집에서 하나 키워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요, 요걸로 이렇게 분재를 키는 분도 있다고. 분재로. 왜 그러냐면 요거 배롱나무, 동백 다 됩니다. 소나무도 되지만, 소나무도 원래 실내에서 키워도 겨울에 따뜻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겨울 되면 온도가,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단풍나무도, 소사나무도 마찬가지고 또 동백나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롱나무, 베이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꽃피는 철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쭉도 이렇게 좀 개량종 있죠. 이렇게 꽃이 좀 크고 그런 것들은 뭐 상관없이 온도만 살짝 낮추고 떨어지면 한 또 달들면 피는데, 철쭉도 마찬가지고 또 연산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 하나 갖고 올까? 이게 봐봐, 철쭉 갖고 왔습니다. 얘는 개량종, 저 뭐 유럽이나 일본 철쭉 아니요. 얘는 이파리가 낙엽이 치면 망가지는 나무예요. 얘는 항상 이렇게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요건 실내에서 놔두면 벌써 꽃봉이가 잡혔어요. 이게 얘네들은 놔두면요, 얘네들은 꽃이면 가을 되면 꽃봉이 잡혀갖고 따뜻해도 꽃이 피는데, 이렇게 우리 거 이제 철쭉이나 요거 내가 분재 만들려고 그냥 잘라놨는데, 요건 철쭉이나 연산홍 요런 것들은 안 됩니다. 요런 것들은 겨울에 온도가 영상 5도까지 10도까지 뚝 떨어지면 낙엽이 칩니다. 낙엽이 자꾸 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 다음에 새싹이 나와야 꽃이 피잖아요. 오늘 그래서 내가 이걸 백일홍, 배롱나무 요걸 집에서 키우려면 어떻게 키울까? 우리 집이 햇빛은 하루에 7시간 들어옵니다. 창가에, 창가로 가야지 뭐 거실로 들어온다든가, 하루에 그 뭐 빛이 한 3시간밖에 안 지나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4시간 안 돼요. 7시간 이상 소나무하고 소사, 여기 저 분재나무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잘 자라고, 저 소사나무도 그러고 이렇게 잎이 잘 자라고 이렇게 여기 있는 나무의 그 껍질이 얇은 것들은 수분을 저장을 못해요. 저장을. 그러니까 배롱나무 가서 사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집을 먼저 집을 환경을 보세요. 남의 집이 된다고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이 햇빛이 8시간 이상 들어옵니다. 환기가 잘 돼요. 겨울에는 거기에서 일반 꽃나무를 못 키워야 돼요. 일반 저거 아일대 식물을 못 키워야 돼요. 추워서. 얘는 됩니다. 추워서 못 키우는 데는 돼요. 영하로만 안 떨어진다. 이게 영상, 이게 얼지만 않으면 된다고. 얼면 안 돼요. 얼음이 얼면 안 된다고. 이게 영상 5도 그 정도면요 얼음이 안 흐려요. 그 정도만 되고, 여기다가 겨울에 뿌리 화분에 있는 흙만 안 말리면요 봄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얘는 싹이 좀 늦게 올라와요. 다른 거 다 올라오고, 얘 배롱나무는 싹이 늦게 나오고, 아유 막 한 어떤 분들은 3월 됐는데 싹이 안 나온다고, 4월 됐는데 싹이 안 나, 아니요 얘는 좀 늦게 나옵니다. 그때 나오 싹이 늦게 나와가지고 딱 나오면 성장이 빨라요. 싹 주면 꽃이 쫙 새 가지에서 나온, 만약에 키가 크면 싹 잘라주면요 새 가지에서 얘는 꽃이 나와요. 꽃이.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지금 당장 꽃시장 사왔다 그러면 실내에다 놔야 할 거 아니에요. 바깥에 아파트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따뜻해도 돼요. 일단은 창문 환기가 잘 돼야 돼요. 햇빛이 8시간 이상 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돼야 되고 8시간 이상 들어오는데 창문을 열어놔야 된다. 방충망이 갖고 환기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얘는 습도가 맞아요. 습도 왜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할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렇게 아일대 식물 있잖아요. 아일대 식물들은 겨울에 키울 수가 없어. 추워서. 난방이 안 되니까. 그건 얘가 됩니다. 얘하고, 저, 동백나무, 소사, 소나무, 이 지금 철쭉 있죠. 이렇게 철쭉도 됩니다. 겨울에 우리 베란다는 도저히, 저, 난방을 할 수 없고, 그냥 다른 나무 놓으면 얼어 죽어. 그러면 됩니다. 얘는 돼. 얘를 어떻게 하냐. 사오자마자. 절대 물을 말리지 말라. 껍질이 얇으니까 근당에서 물을 아침에 주고 저녁에 주고 막 아침에 주고 점심때 주고 저녁에 주면 안 되고요. 아침에 주라고. 아침에. 얘네들은요 저 밤에 잠을 자고 또 아침에 햇살이 다 비치면서 양분을 얘네들 쫙 빨아 올려갖고, 이 강압성 있죠, 햇빛이 강압성, 양분을 쫙 빨아 올려갖고 각 이 몸뚱이에다 꽃으로 이파리에다 다 양분을 보낸다고. 물을 쫙 보낸다면 물을 쫙 보내니까 그 얘를 습성을 잘해야 한다. 제일 좋아하는 건 저겁니다. 환기가 잘 되고
두 번째는 습도. 습도가 우리 집은 아무리 물을 자꾸 쳐도 자꾸 말라. 그건 안 돼. 그 집 환기가 안 된다는 거. 환기 습도가 안 맞아. 습도 맞추는 방법도 알려드릴게. 자, 습도 방법 어떻게 하냐.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받침대가 물이 안 빠지는 걸 있으세요. 그다음에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집에 있는 쟁반도 되고 물이 고여야 합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 여기가 5cm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높이가. 보세요. 여기다가 혹시 저 강가이나 계곡이나 또랑이나 가면 잔자갈 있죠. 잔자갈. 잔자갈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려주던가. 내가 잔자갈 어디로 주스러 가? 그러면 난석. 혹시 집에 선물 들어오거나 난 심었을 때 난석 돌아다니죠. 난 심을 때 쓰는 난석. 난석 없어요? 마사도 돼. 마사. 근데 난석이 좋아. 어쨌든 마사가 어떻게 생냐고. 굵은 마사가 있습니다. 굵은 마사. 이 소, 중, 대가 있잖아요. 근데 굵은 마사. 굵은 마사. 돌 빤 거. 요거 있어도 되고. 제일 흔한 게, 구하기 쉬운 게 마사하고, 난석. 난 심을 때 쓰는 난석입니다. 난석. 난석인데, 이건 이렇게 포대로 이렇게, 여기 이제 작물들, 난 같은 거, 내가 호접난이나 덴파렌 이런 것들 심, 이제 헐 때, 얘네들 분갈이할 때 쓰잖아요. 이걸.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바닥에다 깔아요. 꿀팁입니다. 자, 바닥에다 깔아. 딱 깔아. 자, 이렇게 갖고 부어. 물을 돌돌 부어. 자, 이렇게 부어. 그러면요, 여기가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놓으면 뿌리가 닿지 않고 여기 떠 있다고. 근데 여기 물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습도를 맞춰줘요. 여 물이 없어지면 계속 부세요. 물 없어지기 전에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요, 여기 습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습도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물을 잘못해서 이렇게 망가뜨리는 분들 많거든요. 대세수면요 저면 간수라고 해갖고 밑으로 주던 물 제일 줄 이렇게 흠뻑. 얘네들은요 물을 주기도 뭐 잘못하면 물 쭉 빠져버리면요 물을 이렇게 다 준 줄 알고 안 준다고. 만약에 내가 물을 놓쳤다, 얘는 한번 물 한번 놓치면 백일홍은 힘들어요. 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얘네들은 특히 철쭉이나 소나무나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다 담가. 여기다가 한 절반 안 되게 3분의 1만 담가요. 물을 쭉 빨아들인다고. 이제 물을 쭉 빨아들여요. 이제 그럼 이렇게 하고 한 30분만 놔둬도 얘는 물을 지가 쫙 빨아요. 여기다 이게 밑에 담그놓으란 말이에요. 담그놓고 꿀팁입니다. 여기 이렇게 크기 이렇게 크기 크기 크면 좋아요. 너무 좋아. 여기다가 물 다 줬다 그러면 이렇게 큰 자갈을 이렇게 놓아. 이렇게. 이렇게 큰 자갈을 놓으면 이게 물 주고 여기 있는 물이 다시 쫙에 쭉 빠질 거 아니에요. 쭉 빠지는 이렇게 하고 바닥이 요 바닥이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물이 잠기지 않게 여기다 이렇게 자갈을 놓고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렇게 여기다 큰 자갈 쭉 좀 들어가요. 큰 자갈을 또랑이에서 막 주소란 말이야. 이렇게 키우면요 여름에 장맛다만 빼고 이렇게 넣으면요 겨울에도 얘 절대 안 망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꽃도 오래가고 말리려 만 여기다 이렇게 물 주잖아요. 이렇게 물 주잖아요. 이렇게 봐갖고 이렇게 쫙 물 주잖아요. 이렇게 물 주면은 여기 물이 여기 빠져나갔던 물이 여기 증발이 되잖아요. 그럼 점점 증발이 된다고. 그러면서도 요 물이 없어지질 않아요. 잦다고. 이 주의점은 얘가 물에 여기 봐갖고 여기 공기꾼이 있잖아요. 그것만 막지 않게 물을 주면 여기에 물이 요 안에 저 물이 차가지고 요거 화분이 잠기지 않게 물 조종해줘요. 그냥 물 조종해주라고. 알았어요? 물 조종 이렇게 해두면 절대는 안 막아집니다. 이거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면 돼요. 이렇게 습도가 얘는 습도, 환기, 햇빛 세 가지. 거꾸로 얘기네. 햇빛이 8시간 이상을 햇빛을 봐야 한다. 그리고 햇빛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이쪽 창가잖아요. 그냥 한 번씩 돌려줘야 돼. 이렇게
돌아가면 또 돌려줘. 땡글.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3일에 한 번씩이라도 방향을 바꿔주란 말이야. 바꿔. 이렇게 바꿔주면 돼. 바꿔주고 이렇게 하시는 말이야. 요거 이제 좀 이렇게 크지 않고 조금만 더 커도 요새 예쁜 거 맞더만. 다이소 같은 데 가니까 요만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원하는 게 있더만. 그럼 그거 다 켜놓으면요 받침대도 되고 요 수분 얘 맞춰주고 얘가 환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알았어요. 영양제는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요 종합 영양제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거 사다가 꽃가게만 팔아 이거예요. 뭐 상표는 상관없이 종합 영양제 사다가 이게 뭐 생생 코트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잡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세요. 여기다 뿌려주면요 얘는 물을 주면 빨리 이 화분이 빠져버리니까 말라버린다고 하니까 가위를 살짝 파요. 파고 이제 묻어줘요. 조금씩 묻어주라고 해요. 동선을 뭐 세 군데다 이렇게 묻어주랍니다. 그래야 그 흙에 수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거기에서 조금씩 녹아가고 다 녹았을 때 밤에 물 줄 때 그 영양분을 갖고 쭉 내려간다고. 쭉 내려가고 네, 이렇게. 만약에 물을 준다. 물 주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요 저면 갔을 때는 요 3분의 1만 화분을 푹 당겼다가 30분 있다 꺼내면 되지만 맨날 어떻게 괜찮게 그렇게 요 요걸로 요 물로 있잖아요. 요 물로 있잖아. 보세요. 천천히. 요 정도 화분이면은 요 페트병은 하나를 주랍니다. 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을 주게 되면 이렇게 주고 만약에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3일에 한 번 주도 되고 이게 봐가지고 겉흙이 마르면 줘요. 겉흙이 무조건 마르면 돼. 이렇게 밥을 이렇게 봐가지고 흙을 봐가지고 낙포 말해. 겉흙이 불었고 겉흙이 불어. 그러면 나무젓가락을 살짝 꽂았다가 흙이 따라오면 물 주지 말고 흙이 안 따라오면 물 주고요. 그냥 집집마다 환경에 따라 틀리니까 물 주는 뭐 며칠 있다 주고 몇 시간 있다 주고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봐갖고 한 번 주더라도 이렇게 주라면 한 번에 푹 줘야 돼. 이렇게 주고 한 10분이나 20분 기다렸다가 쭉 내려가 다시 한 번 줘야 돼. 그리고 한 또 혹시 10분이나 20분 지나면 세 번 주라면 이렇게 골고루 천천히 확 갖다 주지 말고 천천히 스펀지가 불 쫙 빨듯이 빨듯이. 만약에 내가 물을 깜빡하고 뭐 좀 늦었네 이거 좀 시든다 하면 아까 물을 담궈놨는데 30분 푹 담궈놨다가 쭉 뺐다가 또 한 30분 있다 또 한번 담궈놨다가 또 쭉 빨잖아요. 다시 빵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수분을 착 빨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꽃을 사오게 되면요 햇빛이잖아요. 햇빛이고 얘네들은요 이렇게 그 농어 같은 데서 그렇게 이쁘게 애완용 강아지 같이 이렇게 길러갖고 왔는데 집에 와오니까 그냥 자기가 주고 싶으면 어찌다 물 한번 주고 그렇게 아니고 봐갖고 뭐 겉에 화분이 잔뿌리가 말리기 전에 쫙 주고 이틀 있다 주든 3일 있다 주든 5일 있다 주든 집집나 환경에 따라 틀린 거 안 보세요. 봐갖고 아 우리 집은 이렇게 겉에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고 건조하다 보니까 빨리 마르더라. 그러면요 시도 때도 없이 주면 돼. 맞아요. 그 물 주는 건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말리지만 말하는 거지.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꽃 안 망가뜨리고 키우게 하려고 내가 할 말 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오. 그래야지 찾고 사다가 망가뜨리지 말고. 예? 알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혼자 말지 말고 대통령 엄마 보고 배롱나무 집에서 베란다에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해갖고 하나 사러 가자고 그래요. 누가 그러면 아 장돌뱅이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하면은 안 죽이고 내년에 꽃도 풍성하게 피울 수 있다고 알려준다고 그래요. 장도배 누구면 유튜브 들어와서 다 구독하고 딸랑딸랑 하면 다 알려준다고 그래요. 구독 딸랑딸랑 감사합니다.